예, 다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발사 클럽이 뭐라고 돼 있느냐니까 어떤 멤버라도 다른 멤버를 면도를 해주게 되면은 그 자신을 하든 다른 사람을 하든 그런 경우 모든 멤버들이 그 사람의 면도를 해주게 됩니다. 하는 거죠. 이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첫 번째 애니 멤버입니다. 두 번째가 아니라 Do not necessarily all at the same time. 그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말이죠. 이 멤버들 중에 네 명은 이름이 구이도, 로렌즈, 페트루시오 그리고 세사레입니다. 그리고 구이도가 세사레에게 면도를 시켜줬습니다. 멤버들 중에 네 명이 이렇단 말이고 네 명만 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네명 외에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일단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그건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구이도가 세사르의 면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페트루시오가 로렌조의 면도를 해줬습니까? 아닙니까? 말이죠. 이걸 어떻게 표시할까요?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를 따라서 구이도, 로렌조, 페트루시오, 세사르 네 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세 번째 항목이에요. 구이도가 세사르 면도를 해줬다는 거죠. 구이도가 세사로 면도를 해줬으니까 다른 모든 멤버들이 다 구이도를 포함해서 멤버들이 다 구이도 면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로렌쪼가 구이도 면도를 해줬으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로렌쪼 면도를 해줘야 되겠죠. 로렌쪼 자신을 포함해서. 그죠? 왜냐니까 all the members 돼 있잖아요. all the other members라고 하면은 other members라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자기 자신 구이도가 구이도 로렌츠가 로렌츠로 면도를 했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만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함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뭐죠? 페트루시오가 구이도 면도를 해줬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페트루시오도 여기와 여기와 여기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사로가 구이도해줬으니까 세사로도 이또다 들어야 되겠죠? 요 과정이 끝도 없이 반복되겠죠. 끝도 없이. 그죠? 끝도 없이 반복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루시오가 로렌츠오에게 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히 포함되죠.